진짜 하면 될 것,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냥 공격. 아, 네. 잠깐 그 네트워크 불안정이 뜨더라고요.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오크같이 생긴 이 녀석들이 좀 문제인데. 자, 이렇게 로이드 사망. 자, 그리고 나머지를, 자, 저걸 뭘로 잡을까? 일단 샤이켄 한번, 아 잠깐 속성 보자. 자, 무속성이네. 자, 그러면 샤이켄 한방 써보고요. 비누를 주울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 그런. 오, 야, 크리티컬 좋아요. 자, 우리 랜달프가 간만에 밥값하네요. 자, 빠지고. 자,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센가요? 애들이 세기보다는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노가다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잡기 전까지 죽진 않겠지? 어, 자, 마나 또 없네요. 마나 맨날 없네요. 자, 공격하고. 자, 일단 어찌어찌 이기긴 했는데. 와, 너무 참담하다. 애들이 다 죽어있어. 자, 일단은 회복, 아, 텐트 써야지, 텐트. 자, 깔끔하게 텐트 하나 써줍시다. 자, 텐트. HP와 앰플 전부 회복, 필드에서 사용. 어, 아, 여긴 또 필드가 아니야. 산길은 또 필드로 안 치네. 자, 나갔어야겠네요. 어, 아, 야. 이거 어떡해. 잠깐, 이거 어떡해. 잠깐. 자, 템, 도망친 템 써야겠다. 자. 아, 어딨어. 자, 이쯤에 있었는데? 자, 어딨지? 자, 도망 확률 100%로 올려주는 그런 템이 있었는데? 어, 왜 안 보이지? 어, 여깄다. 자, 연막탄 성공률 100%로 도망. 어, 뭐야? 된 거야? 오, 야, 다행이다. 어, 잠깐, 진정해, 얘들아. 자, 여기서 일단 텐트 하나 쓰고요. 아, 포가츠사가랑 어스토니시아가 그 아무래도 세계관이, 아, 야, 아, 왜 좀 쉴 틈을 좀 주라고. 자, 일단 회복을 했으니까 이길 수 있겠죠? 아무튼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다 해보는 게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긴 하죠. 뭐 캐릭터도 같이 나오고. 아, 노가다를 안 한 대까? 아, 그렇군요. 역시 RPG 게임은 노가다를 꼭 해야만 좀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요걸 쓰면 다 맞을라나? 좋아요. 와, 이 스킬 진짜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다. 어, 근데 아직 그 레벨이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스킬이 멋있으면은 나중에 나오는 건 얼마나 멋있는 거야?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방씩 부탁드려요. 야, 160? 어, 로이드의 약점 속성인가 보다. 오, 크리? 오, 로이드는 얘네한테 되도록이면 좀 맞으면 안 되겠네. 어허. 아, 게임이 넉넉하게 살만한 돈을 안 주네요. 그러게요. 네, 돈이라도 좀 많이 주지. 자, 큐라를 쓰고. 아, 로이드가 쓰는 스킬이 아,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아니, 설마. 어, 그럼 안 되는데?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자, 다 닿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쓰면은 다 닿겠지? 아, 로이드는 불만 맞으면 엄청 다네요. 그러게요. 어, 로이드는 약점 속성을 맞았을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네요. 자, 랜달프 레벨업.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랜달프 스킬 좀 써줄걸. 아, 여기 왜 돌아왔지? 아씨, 도망친 템 몇 개 있지나?
자, 세 개 있네? 자, 도망칠까? 아니야. 랩업 해주자. 아, 그래도 일단 레벨이 낮으니까 자, 한 번만 더 노가다를 해줍시다. 아, 전체 스킬을 배우는 시점에서 마지막 스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아, 왜 내가 숲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노가다를 하게 됐네요. 노가다를 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자, 블러드 레인. 어, 요거 닿는 거야, 마는 거야? 잠깐 빠지고. 자, 여기서 블러드, 안 닿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다음 턴에 모이면을 씁시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보시는 게임은 그 손놀이사 국산 게임 회사인 손놀이사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래 R이란 작품인데, 손놀이사는 화이트데이랑 뭐 포가튼 사가 악투러스 뭐 요런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회사예요. 자, 소울크로를 쓰고. NBA호님 미하이요. 갈비라 홍시찜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암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놀이랑 소프트맥스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국산 게임에서는. 아, 랜달프 이놈 나왔네요. 아, 이놈 들 나왔어요? 어, 그래요? 오, 아까 랩업 해가지고 하나 생겼나 보구나. 아, 네, 그렇죠. 화이트데이란 게임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 그 불법 복제가 워낙에 좀 심해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은 그런 회사죠. 자, 이걸 밑에서 쓰면 다 맞겠지? 시끄러운 폭탄님 어서세요. 자, 살짝 애매한데? 자, 좀 더 좋은 위치 없나? 아, 안 닿았나 보다. 자, 그냥 대충 씁시다. 아, 누군가는 엘프사를. 아니, 그런. 아, 아니면 가이낙스 거라던가. 네, 뭐 저도 그 일본 게임 회사까지 친다면은 그 팔콤을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회사만 친다고 치면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손놀이랑 소프트맥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편이에요. 아, 이쯤이면 평균 랩이, 아하, 그렇군요. 자, 포메인스는 한번 써보고 싶었어. 이게 적들이 나한테 쓸 때 데미지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 자, 139 역시. 괜찮네. 이 스킬이 좀 세네. 근데 얘 HP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이리로 가서. 자, 직선상의 소울크루. 자, 마무리. 아, 네, 포가치나가도 명작이죠. 네, 그 당시에 그 버그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명작 게임이죠. 자, 마을 어딨어, 마을. 뭐야? 뭐야, 여긴 뭐가 있길래 숲이야? 자, 여긴 뭐가 있지? 네, 포가치나가는 특히나 그 초회판 같은 경우는 버그가 너무 심했죠? 저쪽에 뭔가 있네? 자, 여긴 뭘까요? 아, 랜달프 스킬 배웠으면 자주 써주세요. 네, 일레느도 이제 14가 됐네요. 폭탄. 저 위로 어떻게 가는 거지? 자, 뭔가 비밀 통로라도 있나? 오케이. 뭐야. 뭔데? 잠깐, 저장. 저장만 하려고 그러면 꼭 끊기더라. 자, 여기 뭘까요? 자, 다 누르면 되나? 그냥? 자, 눌러봅시다. 일단 템 먹고. 이 상자에 뭔가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군. 여기서 그 오닉스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 드디어 첫 번째 오닉스를 얻는 건가? 자, 이거 다 밟으면 되나? 자, 뭘까요? 자, 아마 뭐 근처에 힌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자, 뭐 요런데 뭐 표지판이라도 없나? 아, 순서가 있는 듯. 자, 표지판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나가면 요런 식이구나. 자, 일단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밟게 돼 있고.
아, 11시, 6시, 3시, 5시, 1시.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완벽한 공략. 일단 11시, 6시, 3시, 5시, 1시. 요렇게 하면 저건 안 밟는 건가, 그럼? 뭐지? 테일러 장관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닌가 보네. 아, 아니요. 자, 나가고, 다시. 자, 일단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밟는 것 같고. 네, 5시를 7시를 잘못했다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시를 7시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11시, 그리고, 6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7시, 1시, 그 다음에 보물상자, 요렇게인가? 자, 한번 봅시다. 아니, 뭐야. 아니, 뭐 힌트를 줘야 내가, 뭐 종합해서 풀던 말던 하지, 이거 뭐.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네, 상성이요? 상성이라. 코로야노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네, 인터넷 쳐본 건데. 아, 사기당했네. 아, 아니면 뭐 이런데 또 있나? 자, 이런데 숨겨진 마법진이라도? 자, 봅시다. 뭘까요? 로이드의 여행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공략이 틀릴 것 같진 않으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아니네요. 일단 120번만 하면 됩니다. 네. 회, 정, 변,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냉, 전. 요렇게인가? 그러네요. 블랙레이븐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기서 또 안되면은 공략을 볼라 그랬는데. 아, 감사합니다. 자, 운석파편 한 개 획득. 자, 이것이 사루마님이 말씀하셨던 운석조각. 자, 난 여기서 오닉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오닉스가 아니고 그 스톤커터의 재료가 나오네요. 드워프들의 광물 보는 눈은 정확해. 이것은 땅에서 나는 흔한 광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럼 이 운석조각을 어디서 가서 칼날로 만들죠? 페르마이어 항구 도시는 다 파괴되었는데. 인간 대장장이보다는 당연 드워프 대장장이가 뛰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사는 스틸러 마을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만들 수 있을 거야. 플레인 스트라이커를 가진, 프란시스가 전설의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급이 될 거다, 뭐 그런 말 하는 것 같네요. 아는 사이인가 보다. 자, 그렇습니다. 혹시 그를 아십니까? 우리 헬켄 마을에 있는 엘프들이라면 그를 모르는 이가 없죠. 그렇겠지. 그는 브리밀트의 오른팔이자 베라린국의 총지휘관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니 너희 엘프들이 상관이 아닌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헬켄 마을에 있는 엘프들은 모두 세상의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감베르그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11개의 엘프 부족에서 선출된 이들이라고요. 자, 그런 얘긴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뭔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대충 읽을게요. 자, 프란시스 드 라크로스는 우리 엘프들 사이에서 특히 페라인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기사예요. 무엇 때문에? 자,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페라인국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대현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엘프들이 슬퍼했죠. 그러나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었어요. 엘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오발타님 어서세요.
자, 질병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엘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왕좌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힘든 나날이었죠. 자, 페라인국에 두 명의 이방인이 찾아왔대요. 프란시스와 레자일. 역시 엘프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다 말을 해주네. 요런 게 편하지. 역시 엘프는 역사를 알려주는 뭐 그런 용도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죠. 드라이덴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해요. 드래곤스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미 페라리의 여왕 브리밀트가 없애고 왔는데 브리밀트가 이미 자신의 젊음을 대가로 생명의 나무를 살렸다고 하네요. 프란시스를 믿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자, 자신이 너무 늦게 온 것을 한탄하며 늙어버린 브리밀트 곁에 있겠다고 남게 되었고 아마도 프란시스는 그 당시에 그 브리밀트 여왕을 좋아하거나 뭐 연인 관계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테 동료였다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자, 그는 분명 영웅이라 불리울만하다. 그러나 왜? 그 마법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자네가 쓰라티라의 적이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 그렇군요. 자, 그만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설명충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봅시다. 자, 일단은 세이브하고, 자, 세이브를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아, 저 세이브할 때 나온 엘프 캐릭터가 누군가 했더니 지나스구나. 잠깐, 여기 말고 어디 다른 길 없어? 아, 잠깐만. 자, 또 의도치 않게 노가다. 어딘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닉스는 어디서 주려나 진짜? 네,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울크루. 계획대로야라니, 그런. 얘네가 네 칸짜리 몬스터인 줄 알고 졌다 썼는데 아니구나. 맞다, 이놈들 생겼지? 자, 요걸 한번 써보자. 자, 우리 랜달프의 새로운 스킬인 이놈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놈들. 뭐야, 뭘 던진 거야? 뭐 폭탄인가? 자, 아무튼 뭐 그냥 평범한 전체 스킬인 것 같네요. 앞으로 자주 쓰도록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일레느가 이제 레벨 하나만 더 오르면 헬파이어 쓸 수 있겠네? 자, 피라 와라. 아냐. 얘네 불속성이었지? 자, 그럼 쓸만한 게 와이더스. 아, 다이너마이트죠. 아, 다이너마이트라니 좀 뭔가 안 어울리는데? 아, PS 비타로는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PSP라던가 콘솔 게임은 잘 안 해가지고 요것도 그 에뮬로 그 PC로 돌리고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자, 만화가 조금 있으니까 자, 요거를 한방 날려주고.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국내 스님님 어서오세요. 아, 옛날에 어스토리시아 스토리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아, 그렇죠. 그치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옛날에 했을 때는 그 뭔가 굉장히 버그가 심해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마왕을 잡으려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버그랑 싸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버그가 심했었죠. 자, 이렇게 일단 매직 포션 좋아요. 자, 이렇게 템을 많이 주면 나야 굉장히 땡큐하지. 자, 일단 회복하고
자, 그리고 또 단애가 누가 있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아, 그렇죠. 아프리카 TV의 필터링이 좀 심하긴 하죠. 자, 따돌려주고. 자, 잠깐만. 여기는 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데 없나 보네? 자, 다시 돌아가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아, 이거 찾으려면 이 게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시다. 자, 쭉쭉 가봅시다. 지엘 레아님 리아이요. 아, 게임이면 뭐 그냥 구글에서 대충 게임 이름만 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요즘 뭐 구글링 하면은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폰게임 아니에요. 네,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아, 얘 활캐릭이었지? 자, 일단은 보자, 뭘 써볼까? 역시 정신적 불안함을 치료한다. 오, 요런 것도 있구나. 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공격. 아, 계획대로 노가다. 아,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노가다를 강제적으로 하게 됐네요. 아, 맞다. 자, 로이드 일단 쟤네한테 맞으면은 100 이상씩 다니까. 자, 뒤로 빠지고. 아, 처음에 정품으로 사서 했던. 아, 그렇군요. 네. 3S를 쓰면 나오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얘네한테 뭘 써줄까? 일단 샤이켄. 자, 한방 매기고. 네, 노가다가 좀 필요하긴 하죠. 제가 워낙 노가다 안 해가지고. 자, 일단 러덕을 몸빵으로 세우고. 네, 레벨이 좀 많이 낮아요. 자, 여기서. 자, 이놈들을. 아, 만화 이거 70짜리구나. 역시 고급 스킬은 이렇게 만화를 많이 먹는구만. 노가다충이 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아, 노가다충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 와이더스를 한 이쯤에. 자, 다 맞겠지 이쯤 쓰면. 59올리님 어서세요. 아,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런 수준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그가 재밌는 거였어요. 그 당시엔 좀 어이없는 개그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보면 좀 극혐이긴 하죠. 자, 올라가서. 자, 라이트닝 스크류 쓸 딱 되는데 MP가. 자, 일단 때리고.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어떻겠어요. 뭐 칭찬이면 다 좋은 거죠. 암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PSP로 하셨군요. 어허. 자, 일단 큐라라도 써주자. 자, 써주고. 오, 115? 어우, 뭔가 진짜 힐러라는 그런 느낌. 우리 일레느보다 훨씬 더 많이 차네요. 자, 집어택. 아, 메테오 배웠나요? 그런 스킬은 일단 아직은 없네요. 나중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역시 만화가 없으면 할 게 없어. 자, 만화 포션 하나만 쓰자. 아, 네, 어스토1은 스토리가 짧긴 하죠. 네, 그렇죠. 와, 진짜 때리는 거 진짜 아파 보인다. 저렇게 망치로 내려치니까. 아, 일레느보다 레벨이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아, 메테오란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자, 아, 얘네들 딱히 만화 없으니까 할 게 없어. 자, 올라와서. 자, 큐라를. 자, 로이드한테. 로이드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자, 큐라를 로이드한테. 자, 러덕 죽고. 죽어가네? 자, 스킬을 하나 쓰자. 자, 수격치기. 요거를 일단 이 녀석.
아 근데 이거 너무 레벨이 딸리니까 아 너무 어렵다. 그냥 잠못 잡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 질풍마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집어택을 한 방 더 날려주고 자 일단 한 마리 잡겠다. 자 공격. 어 얘도 좀 많아 없구나. 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만화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은 훨씬 편했을 텐데 고점이 살짝 아깝네. 근데 또 만화 너무 널널하면은 쉬워지겠죠? 아 이렇게 조금 날 줄 알았으면 저 옆에 녀석 마무리할 걸. 네 노가다를 업하다가 스토리 깨면 순식간이에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치트키를 쓰고 노가다를 안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막 5시간 만에 끝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뭔가 노가다 시간이 게임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레벨도 좀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지금. 자 일단 한 마리 잡았고. 아, 네, 그렇죠. 치트를 쓰면 좀, 노가다 하는 재미가 없긴 하죠. 뭐, 정 지겨우면 쓸 수도 있긴 한데.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방씩 부탁드려요. 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자, 요거 한 번, 아, 못 쓰네. 자, 소울크롬 밖에 쓸 게 없구나. 아, 이 게임은 랩업이 너무 극혐이라. 아, 치트 나무. 아, 그래도 일단 게임을 시작을 했으니까 치트 없이 엔딩을 봐야죠. 자, 요번 턴에 끝이 날 것 같네요, 일단.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중복이었는데 다들 맛있는 거 드셨나요? 다들 몸보신 좀 하셨나? 아 레벨도 안 올라. 아 진짜 극혐이다. 자 일단은 회복을 좀 하고 가자. 아 애들이 많아도 없고. 자 약초를 하나 쓰고 그리고 자 마나 포션이 27개가 있으니까 자 마나 포션을 좀 많이 써줍시다. 아 솔직히 방송용 게임은 아니야. 아 그렇죠. RPG 게임이란 자체가 방송용 게임은 솔직히 아니죠. 아무래도 하는 게 재밌지 보는 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아 포가튼사가요. 아 포가튼사가는 제가 방송에서 주로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죠. 어 돌아갈 배가 없어.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그럼 뭐 어디로 가라고. 잠깐만. 아, 저 위에 동굴 보인다. 아, 저 위에 동굴이 있네요. 네, 올라운드님 리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질찬. 네, 일단 마을은 여기 없는 것 같고, 자, 위에 보이는 동굴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만화가 있으니까 얘네 정도는 잡겠지? 자, 활개짓. 좋아요, 범위 딱 좋고. 자, 딱 다 들어오네, 좋아요. 아, 저 법사들을 한 턴에 끝내는 게 좀 관건인데. 어, 레오네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일단 얘는 빠져있고. 자, 여기서 공격. 어, 좋아요. 일단 법사 한 마리 잡았고.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좋아. 아, 완전 재밌겠는데. 네, 어서오세요, 레오네님. 아니 카르마그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해요. 아 PC 버전을 하셨군요. 네 PSP판이 아 더 쉽긴 한데 네 PC 버전도 재밌죠. 자 이걸 어떻게 모아야 되나. 자 이거 그냥 도망가자. 자 좀 귀찮으니까 자 도망을 한번 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동굴. 아 여기가 퍼플론인 동굴이구나.
아, 여기에 그 오닉스가 있는 그곳이네. 자, 일단 저장합시다. 자, 여기서 쭉 가봅시다. 어, 아, 자, 이렇게 쥐는 밟아줘야 제맛이죠. 자, 여기, 오, 뭐야, 야, 길. 갈림길 보소. 야, 이거 뭐야. 뭐, 길 어떻게 찾아? 자, 일단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부터 한번 와볼게요. 자, 어딜 도망가려 그래? 자. 오, 새로운 몬스터들이 나왔는데. 아, 밖에서 노가다를 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설마? 못 잡는 건 아니겠지? 야, 근데 길 진짜 극혐이다. 길을 왜 저렇게 해놨어? 자, 일단 매직 포션 하나 먹고요. 어, 얘네 법사인가? 어, 뭐야, 약하네? 어, 생각, 걱정한 거랑 다르게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크리티컬, 오, 뭐야, HP 드럽게 맞네요. 자, 이놈들을 쓰자. 자, 이놈들. 와, 진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HP가 너무 많어, 몹들이. 미스? 어, 다이너마이트가 안 통하나 보네? 아, 초반에, 아, 패스맨 때문에? 아, 그렇군요. 프린트까지. 네, 그렇죠. 손놀이 게임은 그런 식으로 패스맨이 나와가지고 암호를 묻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그런 일이 많았었죠. 자. 어, 아. 오, 러덕이랑 같은 속성이네. 자, 그러면은 뭘 써볼까? 자, 일단은 포메이슨을 씁시다. 자, 이렇게 심장을 푹푹. 어, 아, 미스 뭐야. 아, 얘네 설마 마공이 전부 안 통하나? 왜 마법이 다 미스나지? 어, 왜 미스가 날까? 어, 미스? 이거 뭐야? 뭐, 나보고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뭐지? 물공도 안 통하고, 마공도 안 통하고. 잠깐만. 뭐가 문제지? 아니면 그냥 회피율이 높은 건가? 자, 왜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일단 큐라를 쓰고. 자, 그냥 단지 회피율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때려봅시다. 어, 자, 일단 평탄 들어가네? 설마 이거 평탄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평탄 다 들어가. 설마 스킬이 안 통하는 건가? 자, 마법이고 스킬이고 뭐 다 미스라는 상황인데. 어, 자, 일단 피라 한번 써볼까? 자, 역시 미스. 자, 그냥 평타만 들어가네요. 오, 야, 크리. 오, 자, 다행이다. 어, 요걸 러덕으로 몸빵을 하면서 잡으면 되겠네. 자, 러덕으로 몸빵을 합시다. 자, 이거 평타로 언제 잡아본데? 이거 평타로 어느 세월에 이걸 때리고 있어? 어, 아, 랜달프 죽겠다. 어, 아, 안 돼. 아, 랜달프 사망. 자. 네, 그러네요. 평타로 잡아야 되네요. 아, 극혐이다, 진짜. 이거 언제 잡어. 자, 일단 한 마리. 자, 그리고 올라가서 이 녀석. 자, 일단 한 마리씩 각개급파를 하자. 자, 그리고 마법. 어, 아, 살리는 게 마나 모자르네요. 자, 일단 마나 포션 먹고. 아, 전속성 저한 몹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 전속성이, 아, 네, 링마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속성이 그 전격 계열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속성 공격이 다 무효화인 거예요? 아, 모든 속성. 그래서 별 수 없이 평타만 때려야 되나 보구나. 아, 그렇구나. 아, 진짜 까다로운 애들 나왔네. 아, 다음에 얘네 만나면 그냥 도망갈래. 아, 안 싸워, 다음에 만나면.
아, 러덕 속성 못 바꿔요. 뭐... 그 전격 계열 블레이드 같은 거를 써주면 바꿀 수 있긴 한데 뭐... 마나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 해줬어요. 자, 살리고. 아, 이런 애들은 경험치를 많이 줘요. 아, 그래요?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자, 경험치를 부디 레벨업할 정도로 많이 줬으면 좋겠네. 아, 미니후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마리째. 야, 드디어 한 마리 나왔다. 자,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 제발. 고고지혜철님 어서오세요. 카르마군님 리아이어. 아, 여기서 노가다하면 좋을 듯. 자, 그러면 일단 얘 잡고 경험치 얼마 주나 일단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리고 힐 좀 하고. 자, 큐라.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방씩 부탁드려요. 아, 지금 다운 중. 아, 역시 이렇게 남이 하는 걸 보면은 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아, 쥐꼬리만큼 주면, 아, 그럼 진짜 극혐. 자, 472주네요. 어, 아, 템을 많이 주네. 야, 장어구이에다 고기에다 매직포션. 경험치는 그냥 보통인데 템을 되게 많이 주네요. 자, 아무튼, 자, 밑에 길은 일단 다른 층으로 가는 길이니까. 자, 위에, 아, 위에도 다른 층으로 가는 길이네? 어? 아, 여기가 서로 이어져 있구나. 자, 그러면은 가운데 한번 가보자. 자, 가운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뭔가, 템이다. 자, 뭘까요? 임금님 도시락? 한 개, 근데? 아니, 한 개 넣어놓을 거면 왜 보물상자에 넣어놓은 거야? 아, 거참. 얘네 뭐야? 자, 새로운 몬스터들이 또 나왔네요. 자, 얘네도 뭔가 좀 극혐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저 S 한 개를 제가 처음에는 51개로 잘못 봐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데서는 스킬을 써줘야 되는데 마나가 없네요. 자, 마나 포션 하나 먹고. 아, 임금님 도시락이 에너지 많이 차는 아이템일 겁니다. 임금님 도시락이 그 HP 10 차는 템 아닌가요? 아, 마이더스. 아, 좋지 않아요. 자, 이거 좀 상황이 나쁜데? 아, 난 이래서 법사가 싫어. 자, 뭘 써볼까? 자, 와이더스를 똑같이 복수로 해줍시다. 아, 2층에 전체 회복하는 샘물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좋은 샘물이 있네요. 아, 300인가 500이라고요? 다른 종류인가 보네, 그럼. 요거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자, 그리고 우리 랜달프. 자, 이놈들 만화가 없네요. 이런 제기랄. 아, 샘물 근처에서 노가다 하면 될 듯. 로컬 메모리님 위하여. 얄리얄리 숑숑님 어서오세요. 자, 요거를 일단은 자, 큐라로 자, 로이드 채워주고. 자, 좋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샘물이 있다는 거기서 좀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못 해먹겠어, 이거. 아, 또 살았어. 자, 마무리. 일단 법사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야, 센 거 쓴다. 피라 와라. 야, 애들 다 죽는 거 아니겠지? 야, 와, 거의 다 죽었네. 테리 옵스님 리아이어. 아, 지하 2층인가요? 그러게요. 몇 층일라나? 자, 트리플 크로스. 자, 일단 이 법사가 좀 극혐이라서. 아, 역시 포사나 이 어스토나 진짜 법사 너무 세. 아, 법사들 진짜 극혐. 자, 일단은 얘부터 마무리하고. 아, 지하 2층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지하 2층에 샘물이 있다 그거죠? 제가 이거 전멸하겠는데 이러다.
잠깐만, 일단은 자, 얘로 회복 좀 해야겠다. 자, 큐라로 로이드 살리고. 아, 그래요? 제가 서드를 안 해가지고 그런 말을 쓰는구나. 자, HP 적은 애가 일단 얘 마무리. 네, 활 쏘는 캐릭터로 회복을. 어우, 그나마 우리 랜달프가 좀 잘 버텨줘가지고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 아, 로이드 공격력 올리는 스킬 쓰라고요? 자, 보자. 자, 아룬 다이크너. 참 이름이 그지 같네요. 야, 크리 맞으면 어떡해. 살았다. 다행히 일단 죽진 않았네요. 자, 큐라로 살려주고. 야, 안 그래도 HP 딸리는데 크리를 맞으면 어떡하니. 자, 랜달프도 이제 슬슬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랜달프, 죽은 건가, 저거? 자, 사망. 자,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큐라. 아, 애들 왜 이렇게 세죠? 그러게요. 참 더럽게 세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로이드의 MP를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 로이드의 스킬을 좀 쓰자. 자, 큐라 한 번 더. 자, 그리고 빠지고. 자, 좀 덜 달았다 싶은 애를 때리고. 자, 자, 이 녀석. 아, 요까지 잡았는데 잡아야지.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나 했는데 잡고 가야죠. 자, 빠지고. 아, 에디스로 해서. 자, 망했다, 이거. 잠깐만. 자, 야, 이렇게 다 잡아놓고 도망을 가야 돼? 자, 도망갑시다. 야, 이거 너무 빡세다, 전투가. 자, 일단은, 템을 좀 많이 써야겠죠? 와, 이거 템 모자랄 것 같은데? 자, 아, 콩나물 도시락이 HP 10짜리구나. 임금님 도시락이 많이 차는 거고. 아, 이게 300짜리구나.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빡세. 자, 고기 15개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면서 어찌어찌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러덕도 채우고. 야, 이거 완전 진짜 망하겠는데 이러다. 아, 일단 지하로 가죠. 자, 저 밑에 통로가 보이네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폭풍의 반지. 아, 회복 마법을 써보라고요? 뭐 회복템이 없을 땐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자, 얘한테 자 MP를 채워주고. 자, 회복 마법을 쓸게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 템이 남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아, 여기는 지상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면은 돌아가야겠네요. 자, 돌아갑시다. 아, 레벨 너무 적어요. 아, 와, 진짜 완전 노가다 게임이네. 자, 지하로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 일단 지하 1층, 지하 2층에 그 샘물이 있다 그랬죠? 요시미치님 어서세요. 자, 쥐는 밟아줘야 제맛. 자, 지하 2층. 저건가 보다. 요건가 보네. 자, 이게 회복되는 표시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저장 좀 해놓자. 자, 여기를 탐색을 하기 전에 저장을 잠깐 해놓고. 자, 일단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가 있나 잠깐 볼게요. 파이팅님 어서세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막히면은 좀 쓰라고 저런 걸 만들어놨구나.
자, 포메이슨.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부탁드립니다. 아유, 블랙레이브님 멘트 감사합니다. 자, 가서 이제 뭐 샘물이 근처에 있으니까 스킬 막 써도 되겠네. 자, 한칸 빠지고. 자, 좋아요. 범위 좋고요. 어, 아, 저 미스라는 녀석 또 나왔구나. 아, 이 녀석 또 있구나. 자, 일단 밑에 해골들부터 쫙 없애버립시다. 자, 와이더스로. 자, 해골 박멸. 아, 이동 같지만 차이점이 있죠. 아, 네, 그렇죠. 주인공의 스킬은 역시 멋지죠. 자, 이렇게 해골 싹 쓸어주고 먼저.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자, 그리고 보자. 힐을, 딱히 해줄 애가 없네? 자, 그럼 마법이라도 좀 쓸까? 간만에? 자, 메시아피라라도 간만에 한번 써봅시다. 야, 우리 일레네가 공격 마법을 쓰는 게 지금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골 두 마리 잡아주고. 야, 크리 때리면 어떡해. 자, 일단 쫙 다 붙고. 오, 크리. 그치만 저항. 자, 러덕한테, 아니야. 로이드한테, 자, 아까처럼, 자,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프를 써줍시다. 아, 샘물 있으니 마음이 편하신가 보네요. 네, 뭐,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뭐, 마나를 막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네, 러덕한테 속성 버프 걸죠. 그럽시다, 다음 턴에. 아, 맞다. 아, 얘 스킬 안 통하지.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평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스킬을 썼네. 아, 이런 멍청한 짓을. 자, 큐라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평타. 아, 저기서 노가다하면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자, 일단 이 녀석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일렌으로. 자, 러덕한테 블레이드를 걸어줍시다. 뭐야? 어, 아, 이거 공격 마법이었어? 아, 이거 공격 마법이었구나. 오, 나중에 써먹어야겠네. 어허. 나는 아군한테 그 전속성을 바꿔주는 마법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속성 바꾸는 게 뭐 있지? 지형 속성으로 바꾼다. 이거 뭐지?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바이스톤님 리아이어. 키리오프 진님 어서세요. 아, 요거예요. 아. 자, 우리 아크란 매번 헉헉대고 있어. 자, 요걸 걸고 과연 데미지가 들어갈런지. 자, 저항이 걸리네요. 저건 아닌가 보네요. 네, 어서세요 리아이어. 네, 뭔가 다른 스킬이 있을건데. 자, 어쨌든 뭐 로이드가 있으니까. 자, 로이드로 열심히 때려서 마무리해줍시다. 자, 내려가서 한번 볼까? 자, 일단 불속성으로 바꾸는 거는 없고. 자, 여기도 없고. 자, 얘는 일단 없네요. 아, 변화는 레자일만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역시 대마법사님. 어, 추천 없음님 리아이어.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자, 이제 몇 대만 더 때리면 되겠다. 자, 제발 경험치 좀 많이 주라. 제발 랩업 좀 하자. 와, 템은 진짜 많이 준다. 아, 랩업을 못하겠어. 자, 일단 샘물이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탐험을 해줄게요. 자, 뭐 보물상자 같은 게 있나. 네, 레자일은 숨졌죠. 열심히 싸우시다가 운명하셨죠. 아, 회복이요?
뭐 어찌어찌 되겠죠. 한 전투 두 번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아, 600이면 저게 또 많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또 많이 주는 거구나. 와, 진짜 앞날이 깜깜하다. 아, 해골병사 경험치를 조금 줄 겁니다. 그렇군요. 어, 아, 저항. 자, 올라가서. 자, 요걸로 한번 싹, 어, 잠깐. 자, 위치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자, 좋아요. 위치 아주 좋고요. 아, 역시 멋져. 역시 로이드. 자, 일단 법사는 다 제거했고요. 자, 뭐 법사만 잡으면은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쪼무레기들이지. 역시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진짜 금방 끝난다. 이런 애들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얘네 경험치 몇 주나 볼게요. 개간지. 자, 700주네. 얘네 훨씬 많이 주네. 아, 이거 도망만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은 쟤네만 잡으면서 노가다 하고 싶다. 어허. 자, 아무튼 아, 중복이라고 장어주. 그렇군요. 아, 저 평타 때려야 되는데 또 나왔네. 아, 나 쟤 너무 싫어. 쟤만 나오면 너무 노가다 시간이 길어. 자, 활개짓. 어, 아, 안 닿네.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일단 해골들부터 싹 정리. 아, 여긴 도둑이 없어서. 아, 그 자리에는 애들, 얘네들만 나오는데. 아, 그럴까요? 자리별로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건가? 자, 보자. 만화가 없네요. 일단은 어, 요건 쓸 수 있네, 그래도.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방씩 부탁드려요. 자, 만화가 없네요. 자, 만화 없으니까 얘네라도 좀 때려라. 아, 랜덤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 짱 박혀있고 HP가 없으니까. 기분 탓인가요? 그런가봐요. 자, 랜달프. 아, 맞아, 이놈들 한 번도 안 썼지? 자, 이놈들로. 자, 스켈레톤을 싹 마무리해주고요. 자, 이렇게 손놀이의 뭔가 네이밍 센스는 막 랜달프의 스킬을 보면은 이놈, 이놈들, 막 종아리 깨기, 막 요런 스킬들이 있잖아요. 요런 게 포가친 사가에서도 막 그 세게 때려, 더 세게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 막 요런 스킬들이 있거든요. 암튼 이런 식으로 스킬 이름을 짓는 거는 이 손놀이사라는 회사 자체의 특유의 개그 센스죠. 아, 그렇죠. 네, 버그가 좀 심하긴 하죠. 네, 동감. 네, 진짜 포가튼사가 버그로 좀 유명하죠. 아, 활개짓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뭐 아무튼, 자, 계속 싸워봅시다. 자, 일단 밑에 녀석부터 잡고. 근데 요즘 분들은 아무래도 그 손놀이의 개그 센스가 영 안 맞게 영 막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런 개그들을 되게 재밌게 즐겼기 때문에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 손놀이 개그 극혐. 역시 요즘 분들은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전에는 그런 식의 개그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손놀이사의 개그 센스가 굉장히 막 게임을 하면서 막 진짜 빵 터지는 그런 개그였는데, 요즘은 진짜 극혐 개그죠. 네, 손놀이만의 매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손놀이사에서 나오는 게임들은 그 모든 게임들이 다 그런 식의 패스맨이라던가 개그 요소가 하나 이상씩은 있는데, 유일하게 개그 요소가 없는 게임이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화이트데이죠.
아무래도 화이트데이 같은 공포게임에다가는 개그 요소를 넣기가 아무래도 좀 그랬기 때문에 차마 넣을 수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명 부장님 개그. 아, 습게 맞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자, 공격력 올려주고. 아, 매뉴얼까지 복사. 아, 화이트데이 있긴 있다고요? 아, 수위한테 똥침. 아. 아, 네, 뭐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 당시 저작권.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손놀이 게임들 보면은 패러디가 굉장히 많죠. 로이드 레벨업, 러덕 레벨업. 애들 다 한꺼번에 오르네. 그래가지고 막 손놀이 게임들 보면은 막 그 킹 오브 파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어스토 같은 데서 와도 버추어 파이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막 굉장히 패러디가 많죠. 얘네 뭐야? 자, 일단은 그 극혐 애들은 안 나왔는데, 자, 특이해버린, 뭐야, 품밟기? 이게 뭐지? 이동 범위를 늘린다? 이동 범위가 늘어나는, 뭐, 그런 스킬이네요. 자, 저 슬라임도 설마 스킬이 안 통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다행이다. 얘는 쉽겠네. 네, 서브라고요? 자, 올라가서. 자, 제일 센 거. 자, 샤크라 서브. 잠깐만. 이게 일직선 스킬이었나? 아, 이게 한 명만 때리는 거구나. 거기다 속성. 이런 제길. 자, 이놈들 요거를 이쯤에 써주고요. 아, 특유의 병마 코드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이, 그런. 자, 아,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어릴 때는 많이 봤죠, 저도. 뭐, 나이 들어서 안 본 지 꽤 되긴 했는데. 아, 계속 이런 애들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그 스킬 안 통하는 애들 진짜 극혐. 자, 활개지. 아, 피라 와라 왜 안 써요? 아, 그랬나? 아, 너무 뭔가 그 일레느는 너무 이어 캐릭이라 좀 회복해주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턴을 넘겼네요. 써줘야 되는데. 아, 나도 모르게 그만. 아, 들어본 건 같아요. 그 왜 어렸을 때 다들 만화책 막 그 학교에서 막 학교에서 막 넘겨가면서 막 한 명이 빌려오면 다 같이 돌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어릴 때 그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제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아요. 경험치도 많이 주네요. 네, 그러게요. 일레네도 공격 마법 있는데 아, 계속 잉여스럽게 살아가지고 안 쓰게 되네요, 습관적으로. 네,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자, 다행히 초록색 이상한 애는 안 나왔죠. 아, 엄마한테 잡혀가는 친구. 아, 그렇군요. 완전 추억이네요. 오락실 가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동전 이렇게 차례 기다리면서 동전 올려놓고 막 그러는 거. 다음에 내 차례다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추억이다. 거기다 그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그 한 판 하는데 50원이었잖아요. 아마 그 100원 세대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저 어렸을 때 50원이었거든요. 암튼 굉장히 그런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얘는 뭐 할 거 없겠지? 네, 50원 하다가 나중에 100원으로 올랐죠. 자, 그리고 자, 와이더스를 써주고요. 자, 한 이쯤? 아, 여기, 오케이. 아, 92년에 100원으로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였구나. 암튼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오락실도 많이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